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해피 스마일 바이러스 MC 은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대일년 소영어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주말에 뭐 하세요? 저는 일단 쉬려고 합니다. 우리 은별 씨도 어제 아프셨다면서요? 네, 저 지금 링겔토운 하고 있잖아요. 네. 주말에 푹 쉬셔야겠어요. 네, 라면 유통기한 지난 거 잘못 먹어가지고 주워 먹으면 안 돼요. 뭔가를 주워 먹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피부가 두드러기 일어나가지고 네. 혹시 못생기게 오늘 나와도 다들 좀 고려해서 봐주세요. 네. 네. 대신에 못생긴 만큼 선물 좋은 거 더 많이 뽑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의 네. 그 끼가 나오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힘차게 돌려볼게요. 사실 저희가 주말에 뭐 하냐고 여쭤본 게 코로나 확진자가 너무 늘어나가지고 뭐 어디 못 가겠더라고요. 맞습니다. 요새는 좀 밖에 돌아다니기가 참 무서운 세상인 것 같아요. 세상 같아요. 그리고 내가 피해가자가 될 수 있기 내가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럴 때 좀 무료하고 심심하고 그러실 텐데 저희 종목 상담 119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네 번 보시면서 종목에 대한 눈을 좀 키워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종목 상담 119 여러분들을 위해서 2시간 연속 방송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2부를 함께 할 예정입니다. 전화상담, 문자상담, 유튜브 상담 열려있는데요. 저희 1부 때 신청해주신 분들 2부에 또 신청해주셔도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길 바라면서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전화상담 같은 경우에는 02-3772-0256번, 문자상담은 유료문자 100원, 샵 3772번입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도 활짝 열려있으니까요. 최대한 많이들 상담 신청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담 끝나고 나면 제가 돌림판 돌려 선물 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이들 참여해주시길 바랄게요. 서용원 전문가님의 비법이 담긴 또 USB 오늘도 안 드릴 수가 없겠죠. 네, 오늘도 다섯 분 추첨해서 드릴 건데요. 주말에 보시면 되겠네요. 주말에요? 네, 저희 그렇죠. 좀 시간 걸려서 당장 다음 이번 주는 안 되고요. 네, 네, 맞습니다. 무료한 주말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뭐 어디 가지 마시고 동영상 강의 보시면서 열심히 공부하시면 되겠네요.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서용원 전문가님의 성함과 함께 응원의 문자 넣어서 보내주세요. 저희가 방송 끝나기 직전에 추첨을 해서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채널 돌리시면 안 되세요. 네, USB 신청해 주신 분들은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너무 아쉽겠죠? 네. 네, 저희 문자 체험도 신청이 가능한데요. 문자 체험 신청하는 방법 알려주시죠. 제 이름과 함께 응원의 메시지 함께 보내주시면 네. 자동으로 또 신청이 되니까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문자만 보내주시면 신청이 되는데요. 전문가님의 성함 다들 알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서용원 세 글자 기억해 주시고 지금 바로 그 세 글자 넣어서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3일 동안 장중 리딩을 받을 수 있는 문자라는 거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종목상담 119 한번 힘차게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준비됐습니다. 네. 종목상담 119 출발! 네, 종목 상담 119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금요일장 잘 마감하셨는지요? 오늘 처음에 스타트는 굉장히 좀 불안정한 부분이었다가 지수는 좀 회복하는 모습도 나타나줬지만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지지부진하고 좀 제한적인 움직임이 나타나줘서 상당히 좀 쉽지 않은 장세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도 여러분 종목 상담 119를 통해서 마무리 잘 해보시고 다음 주 시장 전략도 세워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참여 안내 방법 설명을 좀 드리면요. 문자와 유튜브, 그다음에 전화를 통해서
종목 상담 받으시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연락 주시면 참여 안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참여가 좀 신청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요. 또 노란톡을 통해서도 종목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장중에 종목 상담 진행했는데요.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셔도 되고요. 샵 3772번으로 제 이름 서용원 함께 보내주시면 여러분 노란톡 참여 안내 방법도 문자로 전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이 다음 주에는 또 수요일 날 제가 공개 방송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제가 참 여러분들 관심 있는 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5월 달부터 공매도가 제기가 되는데 사실 이런 경험을 해보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공매도가 어떻게 될 것이냐 굉장히 좀 두려움에 떨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공개 방송에 참여하셔서 함께 좀 진행을 해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공매도 제기일 내 주식 안전하게 지키기라는 주제를 통해서 장중 공개 방송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참여 안내 방법은요. 샵 3772번으로 참여라고 보내주시면 될 텐데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홈페이지가 URL로 전송이 될 겁니다. 그리고 직접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포털창에다가 종목상담 119라고 검색을 하시면 참여가 가능하신데요.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단으로 내려보시면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 아직까지는 지금 방송 예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4월 28일 저 네 번째 제 이름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8시 30분부터 3시 반까지 오후 3시 반까지 장중에 공개 방송으로 진행이 되니까요. 저 불이 빨간불이 번쩍번쩍 할 거예요. 그때 여러분 장중에 들어오셔가지고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과 그 다음에 종목 앞으로 전략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살펴보는 시간들 가져볼 거니까요. 함께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을 하기 이전에 우리가 오늘 시장을 좀 정리해보는 흐름들과 좀 특징적인 흐름들을 한번 좀 살펴보는 시간들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수는 상승을 했어요. 하지만 투심은 제한적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반증해주는 흐름들을 보시면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에 대한 부분들을 좀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400개대의 하락과 상승이 좀 비슷한 흐름들이 나온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하락 개수가 훨씬 더 위에 있는 733개나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개인 투자자분들은 코스닥 종목이 많이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투심 자체적인 흐름들은 상당히 좀 어렵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결국엔 선물 시장에서의 수급들이 좀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코스피 시장에서 1조 원대의 매도세가 나온 부분들도 있지만 선물 시장에서도 상당히 좀 큰 매도세가 나왔고 오늘은 현물 시장에서는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고 선물 시장에서 강한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흐름들이 나타나졌습니다. 상당히 외떠독 현상이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이 외떠독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강아지가 꼬리를 흔들면 몸통도 같이 흔들린다라는 뜻으로서 선물 시장에 의해서 현물 시장이 흔들렸다라는 흐름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흐름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이 좀 흔들리는 경우에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현재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 주체들도 상당히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시가 상위 종목들보다는 중형주, 대형 실적 개선세가 나오는 종목들을 중심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테마성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러시아 백신 관련된 뉴스들이 좀 나오기도 하고 진단키트가 이제 본격적으로 또 사용이 된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오랜만에 바닥권에서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이번 상승을 통해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수익 실현할 수 있는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신규 매수는 조금 높은 감은 있습니다. 그 변동성이 상당히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은 접근하시는 전략, 물론 욕심이 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보다 오히려 좀 소탄대실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생각해 보신다면 좀 더 안정적이고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들로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분들 시황에 대한 부분들 좀 정리를 해봤고요. 우리 종목상담 119인 만큼 또 종목상담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은별 씨께서 종목상담 참여 안내 방법도 설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은별 씨 부탁드립니다.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종목상담 119 2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국내 투자자분들 중에 미국 시장 반도체 장비주의 상승에 3배를 추종하는 상장지수 펀드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그만큼 정말 리스크가 큰 그러한 투자 방법인데 많은 분들께서 이제는 뭐 투자보다는 투기를 하는 거에 가까운 그러한 행위를 보니까 좀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고 하더라고요. 묻지마!
매잡 매매수보다는 묻지마 매수보다는 아무래도 공부를 하고 매수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투기보다는 투자를 하는 거, 그 중에서도 현명한 투자를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조금은 느리더라도 확실한 방법들 저희 함께 알아보는 시간 종목상담 119에서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서용원 전문가님께서 여러분들께서 이미 매수해버린 그 종목들에 대한 중간 점검을 꼼꼼하게 도와드릴 예정인데요. 전화상담, 문자상담, 그리고 유튜브 상담까지 열려 있습니다. 저희 전화상담 번호는요, 023772-0256번이고요. 문자상담 번호는 유료문자 100원, 샵 3772번입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많은 분들 안녕하세요. 감사드립니다. 종목에 대한 고민도 올려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종목명 비중 매수가 적어서 올려주시면요. 서용원 전문가님께서 현명한 투자 전략 함께 찾아주시고요. 제가 돌림판 돌려서 푸짐한 선물도 마구마구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서용원 전문가님의 이런 현명한 투자 전략 그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동영상 강의 USB도 신청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다섯 분께 드릴 예정이고요.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서용원 전문가님의 성함 세 글자와 함께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시면요. 잠시 후에 방송 끝나기 직전에 저희가 다섯 분을 선정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저희 장중에 문자 리딩을 받을 수 있는 3일 문자 체험권도 신청 가능하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나요? 정말 정말 특별한 선물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서용원 전문가님의 성함 단 세 글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서용원 이렇게 세 글자만 보내주셔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상담하러 떠나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나와주세요. 네, 종목 상담 시작해보도록 할 텐데요. 많은 분들이 몇몇 걱정을 하신 것 같아요. 왜 유통기한 지날 라면을 먹어가지고 그러냐라는 건데 저도 좀 의문이긴 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다음부터는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일단은 많은 분들이 좀 종목 상담도 신청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뭐 많은 분들이 하셔서 지금 다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하나하나씩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나 오늘 안 되신다 하셔서 너무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QR코드를 통해서 노란톡을 좀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함께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샵 3772번으로 좀 들어오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많이 문자 를 좀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하나하나씩 또 살펴보는 시간들 좀 가져보도록 할 테니까요. 많이 신청해 주시면서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제 이름을 좀 잘 보내주셔야 됩니다. 혹시 가끔 오타가 나시는 분들이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좀 잘못 전송이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좀 제 이름 서용원 딱 이렇게 보내주시고 그다음에 USB까지 받아보시려면 응원의 메시지도 함께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받아보실 수 있을 거니까요. 주말에도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지금같이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장세에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할지 모르는 부분들인데 그런 대응 전략에 대한 부분들이 USB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부분들을 함께 좀 살펴보시면서 많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전화 연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연결해 주셔서.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아 미래 컴퍼니. 네. 56,400원 20%인데요. 원래는 네. 이게 66,000원에 19년도 3월쯤에 샀거든요. 19년이요? 예. 네네네. 그래서 저기 추매를 해서 단가를 네. 59,400원으로 내려놨거든요. 아 이거를 그러면은 네. 지금 몇 년을 갖고 있어갖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 그게 궁금해서 전화드렸거든요. 네, 19년도 6만 원 사셨는데 이게 지금 코로나 때 만 원대까지 떨어졌는데 와, 이걸 어떻게 견디셨어요? 잠도 못 잤어요. 그러셨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네. 이 부분들을 제가 분석을 잘 해드려야 네네.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죠? 네, 이게 이제 회복이 좀 돼서 네네. 여기서 또 더 이제 빨리 빠져나올 수 있으려나 그 가격에 참여도 네. 할 수 제가 네, 설명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네, 미래 네, 컴퍼니 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네. 좀 사업을 많이 하는 회사예요. 그죠? 그래서 뭐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도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로봇과 관련된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센서, 3D 센서에 대한 모듈도 관점이 있기 때문에
최근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는 흐름들에서 미래 컴퍼니도 충분히 좀 좋아질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근데 최근에 근데 조금 아쉬운 점은 이 미래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다른 반도체 업황과는 좀 다르게 실적에서 좀 오히려 2020년도가 좀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지금 현재 반도체 업황과 이 미래 컴퍼니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 구조들을 살펴보면 앞으로서는 좀 그래도 주목을 받으면서 움직일 수 있는 흐름들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잘 기다리셨다 생각을 하고 지금보다는 조금 더 기다리셔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종목이 유보율도 2,400% 넘어가고 부채 비율도 상당히 좀 안정적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오래 못 벌어서 그렇지 사실 굉장히 좀 안정적인 종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매물대 소화하는 과정들은 있지만 오래 기다리신 만큼 그래도 적어도 지금 자리에서는 더 홀딩하셔서 가져가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뭐 치고받고 하시기보다도 현재 흐름들을 보시면은 코로나가 터져서 급격하게 떨어졌다가 바닥권에서 대량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량 매수세가 유입된 상태에서는 주가 상승을 지금보다는 더 높여나갈 수 있는 자리들은 있다라고 봐요. 그러면은 매수가 6만 원까지, 6만 원 전후가 흐름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6만 원 언저리까지는 올라올 수는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래 기다리신 만큼 조금만 더 힘내셔가지고 기다리시면 현재 거래량과 흐름들로 봤을 때는 다시 한번 6만 원을 도전하는 흐름이 나타나줄 텐데 거기서는 조금 오래 기다린 게 좀 억울하실 수는 있겠지만 절반이라도 저는 일단 매도를 하셨다가 다시 보시는 관점으로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니까. 6만 원에서 반을 매도하라고요? 그렇게 한번 좀 보시고 그다음에 또 연락을 주세요. 왜냐하면 또 그 업황이 또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때 또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매는 어때요? 추매는 저는 뭐 지금 자리에서 권해드리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비중이 20%인데 이 종목을 평당가를 낮추시려면 적어도 5만 원 이하까지 낮추려면 지금보다 한 20% 이상 더 사셔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40%가 넘어가면 주식 투자자에서 리스크 관리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일단은 좀 지켜보시고 오히려 추매할 자금이 있으시면 다른 종목으로 매매를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네요. 액도 크니까. 그렇게 한번 좀 살펴드리도록 하겠고요. 선물 안내 우리 은별 씨께서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자세히 설명을 잘해주셔서. 은별 씨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반갑습니다. 제가 돌림판 돌려서 선물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시청자님께서 돌려주세요만 외쳐주시면 제가 한번 힘차게 돌려보겠습니다. 은별 씨 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께서 돌려주세요라고 힘차게 외쳐주셨는데 과연 선물을 어떤 게 나올지. 멈추면 안 돼. 햄버거 세트가 당첨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담도 잘해주시고 또 선물까지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 이렇게 감사하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다 뿌듯합니다. 저희 문자로 선물 가고요. 한 달 정도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시고요. 오래 기다리셨던 만큼 꼭 빛을 보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과 함께 이렇게 종목 상담을 한번 진행을 해봤는데요. 서용훈 전문가님께서 현명한 전략을 함께 세워주시고 계시고요. 제가 돌림판 돌려서 푸짐한 선물도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채널 돌리시다가 이거 무슨 뭐하는 프로그램이지 하고 놀라실 수도 있어요. 저희 종목 상담 프로그램이고요. 여러분들의 계좌에 묵혀있던 종목들에 대한 고민들 빠르게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같은 경우에는 023772-0256번, 문자 상담은 유료 문자 100원, 샵 3772번이고요.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민들 편하신 방법대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서용원 전문가님의 비법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그 USB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서용원 이렇게 세 글자와 함께 응원의 문자를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만 받을 수 있는 비법 USB입니다. 그리고 저희 장중에 문자 리딩을 받아볼 수 있는 3일 문자 체험권 역시 샵 3772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신청이 가능하니까요. 지금 바로 핸드폰 여신 다음에 문자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정말 간단하죠? 그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고민들도 전문가님과 함께 해결하러 가보겠습니다. 서영은 전문가님!
네, 또 좋은 선물을 받은 것 같아서 다음도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신청해 주시고 상담도 받으시지만 선물도 받아간다는 게 얼마나 또 기분 좋은 아니겠습니까? 많이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안 되신 분들은 너무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노란톡을 통해서 선물은 비록 없을 수 있겠지만 종목 상담을 제가 또 실시간 채팅으로 진행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밑에 하단 QR코드 스캔하셔서 들어오셔도 되고요. 문자 샵 3772번으로 제 이름하고 응원의 메시지도 함께 보내시면 여러분 USB 당첨과 기회까지 노려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문자를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정말 다양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종목에 대한 부분들도 물어보시고 하시는데 3월 5일부터 시작한 주린입니다라고 해주셨는데 정말 오랜만에 이제 시작하신 것 같은데 정말 USB가 당첨되길 꼭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할 줄 모릅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 그 문자 보낸 곳으로 제 이름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다시 적어서 보내주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할 수 있겠고요. 종목 상담도 이렇게 하트도 보내주시고 하시는데 많이 여러분들 신청해 주시고 함께 보시면 또 여러분들이 겹치는 종목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 참고하셔서 좀 보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번도 채택이 안 되네요 하시는데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한번 좀 살펴보실 수가 있겠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좀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소통할 수 있는 방송이었는 거 너무 기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공개 방송도 오늘 하단에 나오는 거 한번 살펴보시고 참여라고 보내주셔도 여러분 다음 주 공개 방송에 또 참여할 수 있으니까요. 많은 신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상담 또 받아보도록 할 텐데요. 전화 연결 일단 돼 있다고 하니까요.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님 목소리가 굉장히 밝으시네요. 아, 예, 예.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여기 셀바스 AI. 네, 셀바스 AI고요. 예, 예. 매수가랑 비중이요? 여기 4,200원에 40%예요. 아, 목소리가 밝으신 이유가 있네요. 예, 좀 봤어요. 수익이 많이 났네요. 좀 보신 정도가 아닌데 40% 비중이신데, 그죠? 아, 예, 예. 제가 이 부분 어떤 게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아, 이걸 저 얼마 전에 좀 매수를 했는데 네. 좀 이거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도 되나 하고 궁금해가지고 장기적으로요? 예예. 네 한번 좀 살펴드릴 할 텐데 우리 유튜브 예예. 시청자분들이 많이 부러워하실 것 같아요, 그죠? 아 수익인데 종목 상담을 하니까 그죠? 아 예. 좋습니다. 한번 분석을 해드리면 사실 셀바스 AI가 최근에 사셨다고 하시니까 좀 예.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 종목이 상당히 좀 골치 아팠던 종목이기도 해요. 과거에 거래 정지가 됐었던 한번 경험이 있던 맞아요. 종목이기도 하죠. 그래서 뭐 정말 위험스러웠던 부분인데 정말 또 이렇게 개가천선하면서 올라가는 기회들도 나오는 게 주시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셀바스 AI는 일단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최근에 MS에서 인공지능 관련된 흐름들에서 좀 인수가 이어졌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졌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거에 대한 테마를 타고 올라가는 부분들이고 이 셀바스 AI는 사실 삼성전자의 음성인식 서비스를 좀 관련된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실적은 뒷받침이 좀 못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이거는 조금 실적주로서 움직인다라기보다도 이번 뉴스에 의해서 급등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수익은 잘 보셨지만 네. 비중이 너무 많습니다. 아... 네, 왜냐하면은 이게 이렇게 올라가서 참 다행이었는데 매수한 네. 가격대를 살펴보시면 조정권 자리에서 사셨거든요. 그죠? 타이밍은 예, 정말 좋았어요. 근데 만약에 예. 여기서 40% 잡은 자리에서 하락을 했으면 이거는 뭐 분할 매수도 안 되고 그죠? 어떤 대응도 할 수 없던 시기였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절반 정도는 좀 수익 실현을 하시는데 지금 자리를 보시면은 이 거래 정지가 되기 전에 매물대가 요 가격대가 중심 가격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4등분선을 나눠 가지고 흐름들을 보시면은 여기에 중심 가격의 상단이 이 자리에 놓여 있죠. 6,000원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격대에서 이제 넘어가는 시기가 여기 굉장히 고난의 행군의 시기가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새로운 뉴스들이 계속 나와주고 이 테마가 함께 다른 종목들도 따라가주는 흐름들이 나타나주면 대장주로서의 역할로 쭉쭉 치고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한번 조금 꺾여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조금 올라온다 싶어서 뭐 5,300원부터 5,500원 사이가 들어온다. 그러면은 물론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이런 건 좀 급등 세력주 특징이 좀 상향이 뛰기 때문에 약간 복불복 형식이어서 저는 일단 절반은 수익 실현을 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식은 돈을 챙겨야 내 돈인 거예요. 그죠? 수익이 있기 네. 때문에 저는 절반은 일단 수익 실현을 하시고요. 나머지 물량을 그럼 어떻게 보느냐. 지금 현재 구간대에서 흐름들을 보시면은 일단 주가가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가격대를 지켜줘야만이 추가적인 상승해야 될 자리들이 있어요. 그 자리가 얼마냐면
4,850원입니다. 그래서 4,850원에 대해서 선을 딱 꺼놓으시고요. 나머지 물량이 4,850원을 지켜준다. 그러면은 한 6,000원을 한번 기대해 보시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깨지고 내려온다? 그러면은 그때는 좀 이 월요일 날 매도하는 자리가 고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일단은 수익 실현하고 나오는 전략으로 저는 보시는 게 가장 안전하고 좋은 수익으로 나올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그래서 모멘텀은 좋은데 사실 조금 매물대가 좀 많아요, 이 종목은. 그래서 이거를 해결해야 될 투자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정말 모멘텀이 강하지 않으면 이거는 쉽게 더 올라가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 점 참고하셔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장기로 가져갈 종목은 아니다 이거죠? 네, 장기적으로는 좀 실적이 뒷받침이 안 되니까 조금 리스크적인 부분이 있죠. 네,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수익 잘 실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선물 안내도 은별 씨께서 해주시도록 할 텐데요. 함께 보고 가겠습니다. 은별 씨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우선 수익 중이신 거 너무 축하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수익 실현을 해야지 진정한 내 계좌의 수익이 되니까요. 수익 실현 잘하시길 바랄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제가 한번 돌림판 돌려볼 텐데 우리 시청자님께서 수익 실현 이렇게 네 글자 힘차게 외쳐주시면 제가 한번 힘차게 돌림판 돌려보도록 할게요. 수익 실현 잘하세요. 우리 시청자님 수익 실현 잘하시고 다음 종목도 지금 종목 그 이상으로 수익 나시길 바랍니다. 예. 선물은 아메리카노 한 잔이 당첨이 되셨습니다. 시청자님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저희가 문자를 통해서 선물이 가거든요. 한 달 정도 기다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이장사님 행복하시고요. 성공 투자 잘하시고요. 예, 수고하세요. 네. 우리 이장사님과 함께하는 종목상담 119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고민들 저희가 빠르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손실 중이신 분들 당연히 고민 깊으실 것 같고요. 수익 중이신 분들도 언제쯤 매도해야 되나 행복한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저희 서용원 전문가님께서 보다 현명한 전략 함께 세워주실 예정이니까요. 지금 바로 전화, 문자,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전화 상담 번호 02-3772-0256번이고요. 문자 상담 유료 문자 100원 샵 3772번입니다. 제가 이 돌림판 돌려서 푸짐한 선물도 팡팡 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저희에게 연락 주시길 바랄게요. 서용원 전문가님의 비법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정말 치열한 또 혈전이 예고가 되어 있는데 최대한 빠르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당첨 확률이 더욱 올라갈 것 같아요.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서용원 전문가님의 성함 세 글자와 함께 응원의 메시지를 넣어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방송 끝나기 직전에 당첨자 저희 선정을 한 다음에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저 이렇게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신청할 수 있는 거 장중 무료 문자 체험권도 있습니다. 3일 동안 문자 체험을 할 수 있는 문자 체험권이고요. 추첨을 통해서 연락을 드리는데요.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서용원 단 세 글자만 보내주셔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여 방법 정말 쉽죠? 지금 바로 참여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상담하러 떠나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나와주세요. 네, 다음 또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나 문자를 통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데 공통적인 것 중에 하나가 주린이라 대응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주식은 공부를 하시면 훨씬 더 좀 늘어나긴 할 겁니다. 물론 공부를 하는 거에 비례해서 수익이 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좀 공부가 필요하다라는 게 주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의 뭐 사업을 시작한다 하더라도 모든 걸 다 분석해서 시작을 하시는데 주식은 좀 쉽게 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은 USB 많이 신청해 주세요. 샵 3772번으로 제 이름하고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여러분들께서 기초적인 것부터 그다음 실전에 좀 필요한 부분들까지 공부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될 거고 그러면 주린이는 탈출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또 전화 상담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저는 저 이원 컴포텍이라는 종목을 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네, 매수가가 얼마세요? 이게 좀 2월 23일 날 9,950원에 일단 진입을 해가지고요. 네.
추가 매수에서 계속 떨어져가지고 네. 추가 매수에서 지금 평균가 8,600원 정도입니다. 아 그러세요? 네. 그러면 비중은 얼마나 되세요? 분할 매수하셨는데? 지금 한 10% 정도 됩니다. 그래 나눠서 분할 매수하셨는데 10% 정도신 거예요? 네네네. 네, 이 종목을 혹시 뭐 알고 공략하신 건가요? 아니면 어떤 종목, 어떤 의미로 좀 공략을 하신 건가요? 아 소개해준 분이 좀 있어서요. 아 그러세요? 네. 아 알겠습니다. 저 이원 컴포텍에 대해서 좀 특이한 종목이긴 해요. 이 종목이 왜 그러냐면 뭐 나쁜 의미로서 그런 건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실 건 없을 것 같은데 이제 기업 내용으로만 보면은 뭐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의 그 시트를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그죠? 네네. 시트나 이제 이런 고정형 시트 뭐 이런 부분들을 납품하다 보니까 자동차 관련된 종목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텐데 사실 조금 지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는 게 뭐냐면 이 지금 이원 컴포텍이 대주주가 최근에 바뀌었어요. 알고 계시죠? 네. 네네. 프로데이스 사이언스라고 바이오 미국 신약 업체가 이 기업을 인수를 해가지고 대주주가 됐고 그래서 이노베이션이라는 SK 이노베이션 말고 이노베이션이라는 회사에 또 대주주로서의 투자를 하면서 사실 이게 약간 바이오주로 변형이 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네. 아마 이 종목을 자동차 부품 회사로 알고 물론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지만 이제 앞으로 이제 신약 회사로 전환이 될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큰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펀더멘탈에 대한 부분들을 볼 수 있을 텐데 이 지금 대주주를 통해서 이 대주주가 미국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 이제 표적 항암제라든가 이런 좀 항암제 쪽에 대한 임상과 FDA 임상을 좀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얘네가 지금 인수를 했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 기업을 가지고 어떤 투자 수단으로서의 기업을 성장시키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가격대가 사실 부담스러우면 그래도 조금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저는 지금은 일단 홀딩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네. 일단은 이거는 제가 딱 단정져서 말씀드릴 수 없는 게 기업 내용이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에 대한 부분들이 과거의 흐름들과는 전혀 다른 얘기가 나올 거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더 지켜보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어느 정도 저점에서 수렴 형태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보고 흐름들이 나타나 준다라면 저는 뭐 충분히 메리트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대주주 지분이 한 20% 정도 이 회사거든요. 이 회사가 정말 많은 보유를 하고 있고 거기서 추가 상승이 나온다라면 저는 수익권에서는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자리에서 1차 목표가는 일단 만 원을 좀 잡아드릴게요. 근데 네, 이거는 조금 흐름들을 더 뉴스를 살펴보다가 좀 대응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왕이면 저 노란톡에 들어오셔가지고 저한테 나중에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저는 네. 저는 8,600원 정도 되면은 그냥 털고 나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저는 지금 시청자님이 최근에 이제 네. 조정 때 분할 매수를 하신 게 상당히 좀 이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하셨던 것 같아요. 기업 내용이 어렵다 보니까. 네, 그렇죠? 네, 네. 근데 네. 저는 아직 숨겨져 있는 부분이지만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수익권에서는 그래도 나오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단 네. 욕심내셔서 비중을 더 담으시지 마세요. 지금은 일단 딱 10%만 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네. 해보는 거예요. 이 기업이 대주주가 바뀐 게 어떠한 이유가 있고 그 사업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저는 조금 더 지켜볼 만한 메리트는 있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종목 상담 또 다음에 또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네. 은별 씨께서 또 좋은 선물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별 씨. 너무 감사합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네, 선생님 제가 한번 힘차게 돌림판 돌려보도록 할게요. 네, 좋은 걸로 네. 좀 부탁합니다. 네, 2원이 만 원이 되는 그 순간까지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한번 돌려볼게요. 하나, 둘, 만 원 가자! 만 원 컴포텍을 기원하면서 돌림판을 돌려봤습니다. 과연 선물이 어떻게 나올지. 양념치킨 당첨되셨습니다,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문자로 선물 발송되고요. 한 달 정도 기다려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이천아님 수익으로 잘 나오세요.
우리 시청자님과 함께 저의 다양한 이야기 함께하고 있는데요. 저희 전화상담, 문자상담, 유튜브상담 열려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전화상담 번호 023772-0256번, 문자상담은 유료문자 100원, 샵 3772번입니다. 상담하고 나면 돌림판 돌려 선물 드리는 시간 계속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용원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이 종목상담 119, 전문가님의 비법을 가져가실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님의 노하우가 담겨져 있는 USB, 오늘도 다섯 분을 추첨해서 드릴 예정이고요.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유료 문자로 문자를 보내주시면요, 3일 문자 체험권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최대한 많은 분들께서 신청해주시고 이 혜택들 다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상담하러 가볼게요. 전문가님! 네, 우리 은별 씨가 컨디션도 안좋으로서 선물이 잘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선물이 더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또 종목 상담도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목 상담 신청이 안 됐다 하시는 분들 너무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게 아쉬워하는 문자가 오는 거 보면 너무 안타까운데 다 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라도 좀 제대로 해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여러분 안 되신 분들은 노란톡 지금 하단에 나오니까 샵 3772번으로 제 이름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에서도 제가 종목 상담을 진행해 드리니까요. 함께 참여해 보셔서 특히 장중에 또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또 이제 문자와 유튜브도 한번 좀 살펴보면서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 문자 상담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2753님께서 RFHIC, 5G 관련된 종목이죠. 4만 150원에 비중 20%. 서영호 전문가님 방송 보고 많이 도움받고 있어요. 라고 해주셨는데, 목표가와 투자 전략 알려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RFHIC, 5G 관련된 종목으로서의 메리트는 충분히 있는 종목이라고 좀 생각을 해 봅니다. 사실 5G 장비주에 대해서는 저도 서진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종목들도 알려드렸던 부분들이 있는데 아직 생각보다 좀 더디죠. 근데 코로나가 빨리 나아져야 5G 쪽에 대한 흐름들이 이어질 텐데 저는 우리나라 장비주들 긍정적으로 봅니다. 왜냐면은 일단은 미중 갈등이 당분간 해결될 가능성은 없어 보여요. 그죠? 바이든의 행보를 보면 미국과 중국은 갈등이 심해질 거고 그러면은 화웨이 거보다는 결국에 삼성전자라든가 인텔 쪽의 사용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대부분 삼성에 납품을 하는 업체들이 대부분이고 RFHIC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매수가가 보시면 오늘 종가 부근의 한옥가 이하예요. 근데 121선과 201선의 저항을 맞았죠. 근데 여기서 좀 눌림목은 나올 수 있어요. 눌림목은 나올 수 있습니다만 이 다중바닥 자리가 깨지 않는다라면 일단 홀딩 관점에서 좀 지켜보시고 현재 구간에서는 특히나 RFHIC는 좀 매물대는 있습니다만 이 고점에 대한 저점에 대한 매물대는 있죠. 적어도 저는 이 자리에서는 42,000원 선까지의 목표는 1차적으로 좀 볼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42,000원 자리까지 목표를 잡으시고 일부 매도하고 왜냐하면 이게 한 번에 가진 못하거든요. 그래서 등락거듭을 보일 텐데 여기서 한번 매도했다가 다시 눌림목 나와서 40,000원짜리 들어오면 다시 재매수해서 다음에 44,000원 목표가를 잡아가시는 그런 전략들로서 다른 5G 관련된 종목들 갖고 계신 분들도 한번 좀 같이 함께 보시면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또 종목 상담을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는 우리 김효정님께서 올려주신 내용을 좀 보도록 할 텐데요. 모비릭스 24,650원 비중 10%라고 하셨는데 향후 목표가를 알려달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는 시간들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비릭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게임 개발, 모바일 게임과 관련된 흐름들에서 좀 수급들이 이어지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광고, 그 동영상 광고 플랫폼을 가지고도 좀 수익을 좀 만들어가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권에서 충분히 좀 안정적으로 좀 움직이고 있고 이 기업의 특징적인 흐름들 중에 하나는 뭐 매출액 증가와 영업이익도 좋은 점이 있지만 부채 비율이 16%예요. 그죠? 그만큼 안정적이고 유보율이 4,600%입니다. 유보율 같은 경우에는 이 기업의 자금력을 말하는 건데 사실 게임 회사들의 특징은 유보율이 높은 장점은 있어요. 그렇지만 한 게임이 터질 때까지 계속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피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HP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유보율이 높다라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봐요. 그리고 지금 현재
수급이나 차트 상황의 흐름들에서도 상당히 좀 괜찮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한 2,000억대 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아직은 좀 싼 가격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매수가가 24,650원이면 조금 하락해 있는 부분들인데 저는 뭐 그 부분들을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현재 구간에서 대량 거래를 동반해서 한번 수급이 들어왔고 차트를 만들어가죠. 그러니까 바닥을 터치하고 돌리는 흐름이 나타나준다라면 적어도 지금 자리에서 상한가 부근 3만 원짜리까지는 적어도 좀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3만 원짜리에서는 신규 상장에 대한 매물대가 좀 있기 때문에 이 자리 언저리서부터는 좀 매도 관점, 분할 매도 관점으로 좀 진행을 해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2만 9천 원에 3만 원 사이에서 분할 매도 관점으로 좀 진행을 해보신다라면 모비릭스도 충분히 좋은 흐름들을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편안하게 한번 좀 보시면서 진행을 해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 상담 또 진행을 해봤고요. 우리 은별 씨께서 또 선물 안내, 승률이 굉장히 좋으신데 좋은 선물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별 씨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한번 또 좋은 선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자 한 분, 유튜브 한 분께서 당첨이 되셨고요. 가장 먼저 5G 관련주인 RFHIC를 상담받으신 2753번님부터 제가 한번 힘차게 들려보도록 할게요. 5G 관련주에 대한 전반적인 매매 전략을 말씀을 해드렸는데 좀 많은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청자님 긍정적인 이야기 해주셨으니까 한번 돌려볼게요. 하나, 둘, 힘내세요. 조금만 더 버티면 42,000원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수익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과연 선물은 응원의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승률이 좋다고 말씀하신 지 30초도 안 돼서 응원의 메시지가 나왔는데 우리 시청자님 꼭 5G 관련주들 다시 한번 업황 순환매가 돌아와서 수익 네, 바로 잘 나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또 연락주세요.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게요. 그럼 이번에는요. 유튜브를 통해서 상담을 받으신 김효정님 모비릭스 상담을 받으셨고 신규 상장주이네요. 제가 한번 돌림판 돌려서 선물을 드릴게요. HP가 굉장히 빵빵한 종목이다라고 했는데 전사인가 봐요. 네, 제가 한번 힘차게 돌려볼게요. 하나, 둘, 진군하라. 아무래도 이렇게 좀 HP가 탄탄하다 보면 잘 버틸 수 있겠죠. 그만큼 힘이 좋은 종목인데 선물은 치킨 8조각이 당첨됐습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치킨 8조각 네 맛있게 드시길 바라겠고요. 샵 3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유튜브 닉네임, 오늘 날짜 그리고 당첨되실 선물명 보내주시는 거 잊지 말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꼭 보내주셔야 돼요. 12시 지나기 전에 잊을 수도 있으니까 지금 바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샵 372번 유료 문자 100원입니다. 정말 다양한 이야기 함께하고 있습니다. 서영훈 전문가님은 어떻게 저렇게 상담을 잘하시는 걸까요? 바로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이겠죠. 전문가님의 노하우를 받아갈 수 있는 방법 저희가 알려드립니다. 샵 3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서영훈 전문가님의 성함 세 글자와 함께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시면요. 잠시 후에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의 비법이 담겨있는 동영상 USB예요. 이렇게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요. 3일 문자 체험권도 신청이 가능한데 참여 방법 좀 어렵다 하신 분들 샵 3772번으로 서용원 세 글자만 보내주셔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정말 다양한 이야기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고요. 투자에 대한 선택은 시청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참여 방법대로 참여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도 함께 드릴게요. 그럼 전문가님과 함께 다음 주장 전략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종목 상담 119 이렇게 힘차게 좀 달려왔고요. 그죠? 상담도 많이 해드렸는데, 아직 못하신 분들은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노란톡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셔도 되고요. 샵 3772번으로 들어오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부를 하시면 훨씬 더 주식 투자에서 수익률은 극대화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USB 많이 시청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 양복 안주머니에 USB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USB를 여러분들께 전송을 해드릴 겁니다. 그죠? 여기 함께 좀 받아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응원의 메시지와 제 이름하고 함께 보내시면 노란톡 참여 안내 방법과 USB 당첨 기회까지 노려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우리가 관심 종목하고 또 다음 주 시장 전략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관심 종목은요.
지난주에 제가 알려드렸던 종목입니다. 휠라홀딩스라는 종목이에요. 휠라홀딩스는 제가 4월 16일 날 관심주로서 좀 드린 종목이어서 48,000원에 1차 목표가를 좀 터치를 하고 다시 눌림목 자리가 나와줘서 지금 자리에서도 다시 재공략할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관심을 있게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휠라홀딩스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브랜드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 이렇게 F 모양으로 그죠? 예전에 학창시절 때 굉장히 유행을 했던 브랜드이기도 한데 휠라홀딩스가 상당히 지금에서는 해외 브랜드로서 상당히 좀 성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는 해외 브랜드였는데 우리나라 휠라홀딩스 코리아가 인수를 하면서 국내 브랜드가 된 종목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현재 구간에서 특히나 좀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 있는 부분들은 최근에 경제 지표들이 전 세계적으로 좀 발표가 되고 있는데 미국뿐만 아니라 최근에 중국 증시는 못 가는데 중국 소비 판매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소비 판매가 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이 중국에서의 판매량이 굉장히 좀 관심 있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의류 관련된 종목들에서 실적에 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 뭐냐? 라고 한다면 휠라홀딩스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기업의 지금 청산가치가 2만 원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 2만 원대 형성되어 있다고 프리미엄은 전 추가적으로 더 붙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성장성이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이 점을 좀 감안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차트 화면을 보시면 크게 오랫동안 하락을 했다가 이제 바닥을 다지면서 서서히 저점을 높여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좀 들어오는 모습들을 좀 보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전고점을 돌파하는 시도는 반복될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저점은 높여나가면서 고점의 상단에 맞는 모습들을 우리가 쐐기 형태라고 하는데 쐐기 형태 상승 추가 돌파할 수 있는 쐐기 형태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현재 구간에서는 좀 조정 국면을 통해서 46,000원 이하권부터 지금 45,950원이죠. 그다음에 43,500원 조금 더 조정 나오는 자리까지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진행을 해나가 보시면 충분할 것 같고요. 우선은 지금 1차 목표가를 48,000원을 잡아드렸는데요. 왜냐하면 좀 변동성 장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가격대 넘어가는 흐름들까지도 기대를 해보실 수 있기 때문에 분할 매도 관점으로 진행을 해나가 보시면 좋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손절가는 42,000원을 좀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 추세의 흐름들을 보더라도 이 자리가 돌파 나오면 상당히 좀 잘 올라가게 생겼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기대해 보시면서 가져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장은 좀 변동성이 좀 심한 장세이기 때문에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 위주로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음 주 시장 전략에 대한 부분들도 함께 좀 살펴드리면 최근에 미국 증시가 이제 고점을 형성 된 상태에서 조금 변동성이 좀 심하게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유는 다양해요. 뭐 코로나 감염자 수가 증가했다. 아니면 바이든의 세금 증세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 내놨다라고 하지만 안전자산이고 위험자산이고 뭐고 같이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다는 것은 가격 자체가 올랐기 때문에 조금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변동성 장세는 미국 시장의 영향을 받아서 한국 시장도 좀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전에 설명드렸듯이 외떠덕 현상이에요. 그렇다라는 것은 추세가 전환돼서 하락한다는 것이 아니라 당분간 좀 변동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대형주는 조금 조심하시고 가치주에서 담아가신다면 지수의 이런 폭풍을 좀 피해갈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고요. 그런 전략을 살펴보시는데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환율입니다. 환율은 여러분들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율 같은 경우에 최근에 1120원대, 1117원대에서 환율은 생각보다 급등을 해버리진 않습니다. 급등을 하게 되면 외국 자본들의 이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우리나라 시장이 좀 하락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변동성이 나오고 있지만 환율은 생각보다 변동폭이 작아요. 그렇다라는 것은 기간 조정을 뜻한다라고 볼 수 있을 테니까요. 만약에 환율의 변동성이 커진다, 그럼 그때는 좀 조심하셔야 될 거고 변동성이 크지 않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종목에 집중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소비 개선세가 이루어지는 자리, 소비주, 건설주, 그다음에 반도체주까지 여러분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신다라면 충분히 좀 좋은 흐름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제가 다음 주 수요일에 장중 공개 방송, 온라인 공개 방송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 주제로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5월 달에 가장 두려워하시는 다가오는 공매도 재개일, 내 주식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공개 방송이 진행이 되니까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라고 지금 보내주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이트가 여러분들께 공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수요일 날 들어오시면 될 텐데요. 그리고 또는 포탈에다가 종목상담 119 이 제목을 입력해서 좀 입력을 해보시면
사이트가 하나 열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사이트를 통해서 좀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이제 번쩍이는 불과 함께 여러분들 들어오시 지금은 아직 불이 들어오고 있지 않지만 여러분들 다음 주 수요일에 여러분들 보시면은 번쩍이는 불과 함께 그 자리를 누르시면 제가 8시 반부터 3시 반까지 장중 내내 여러분들과 함께 주식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어드바이스 하는 전략들을 가져가 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 한 주가 너무 고생 많으셨고 우리 은별 씨께서 마무리 멘트 하시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별 씨 부탁드립니다. 네, 한 주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 USB 당첨자분을 지금 본격적으로 발표해 볼 텐데요. 당첨자분 다섯 분께서 당첨이 되셨고요.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지금 바로 주소 그리고 성함을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2시간 연속 방송으로 진행된 종목상담 119 월요일에는요. 7시에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위해 생방송으로 찾아올 예정입니다. 저희 월요일에는요. 홍프로님이 함께하고 있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월요일도 본방사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말 꼭 푹 쉬시고 월요일에는 수익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여러분들 안녕!